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고급스럽지만 소박한 듯 자연과 하나 된 전원주택입니다. 참 정감 가는 곳인데요. 기대하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광활하게 펼쳐진 정원과 마치 하나인 듯 이어지는 그림 같은 전원주택. 설계부터 정원과 주택의 경계를 없애고 한몸처럼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넓고 멋스러운 정원이 탄생했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리에 세워진 이곳. 전망의 가림이 전혀 없어 전원주택의 정석이라 칭할 만한 곳입니다. 2011년도에 목조를 사용해 지어진 이 집은 관리도 너무 잘 돼 새 집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높이는 2층으로 전용 면적 90.32제곱미터, 연면적은 185.36제곱미터입니다.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은 한 가족이 사용하기 좋은 구성이고 별장으로 활용해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좋겠죠? 집은 남향 배치이기 때문에 따스한 기운이 집안 전체를 채워줍니다. 심야 전기를 활용해 절약까지 할 수 있으니 멋과 웰빙만 갖춘 게 아닌 경제성까지 잡았네요. 집 앞으로는 양평과 설악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를 접하고 있고 뒤로는 고급 전원주택단지가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양평 군청까지 차로 10분, 서울 강동은 1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외 강서 강남도 1시간 반 안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 전원주택지로 최적의 입지입니다. 전원주택의 정석을 몸소 보여주는 양평 전원주택, 매매가 6억 5천만 원이고요. 지금 바로 전화 2128-3838, 코드번호 138번으로 연락주세요.